여러분, 스케일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은 치과에서 치석 긁는 거 생각하시죠? 근데 재미있게도 IT에서도 스케일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치석 대신 트래픽과 서버 부하를 관리한다는 뜻이죠. 왜 치석을 긁어내야 하죠? 치아 음식 찌꺼기가 쌓이면 처음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잇몸이 붓고 결국 통증이 오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야 치아가 건강을 유지합니다. IT 시스템도 비슷해요. 처음엔 깔끔하게 돌아가던 웹사이트나 앱이 사용자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쌓이면 점점 버벅이고 느려지고 심하면 멈춰버립니다. 치아엔 치석이 쌓이고 서버엔 트래픽이 쌓여요. IT에서 스케일링은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늘려주는 기술이에요. 즉,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도 서버가 버티게 만드는 거죠. 스케일링은 성장에 맞게 시스템을 갈아입는 일이에요. 초과 스케일링은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예방하죠. IT 스케일링도 같아요. 이제 서버 하나로는 버티기 힘들다 싶을 때 미리 구도를 조정하고 서버를 늘려주는 겁니다. 스케일링은 단순히 서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구조적 청소입니다. 치과 스케일링이 건강한 잇몸을 위한 관리라면 IT 스케일링은 건강한 시스템을 위한 관리 기술이에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스케일 업 수직 확장. 서버 한 대의 성능을 높이는 것. CPU나 메모리를 더 달아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치과로 치면 의자 한 대를 최신 장비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아요. 스케일 아웃 수평 확장. 서버 여러로 일을 나누는 것. 치과 의자를 여러 개 두고 환자를 나눠받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로드 밸런서예요. 환자, 즉 사용자를 균형 있게 배분해주는 조정자입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서비스, 유튜브, 인스타, 쿠팡 등은 이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 외에도 DB 스케일링, 데이터를 여러 DB로 나누는 샤딩, 읽기 전용 DB 복제인 리플리케이션, 캐싱, 자주 쓰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해 DB 부하를 줄이기 Redis, Memcache, MSA, 기능별로 서비스를 쪼개 특정 기능만 독립적으로 스케일 아웃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서버는 관리됩니다. 결국 스케일링은 성장통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처음엔 괜찮았던 서비스가 느려진다는 건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스케일링은 문제 해결 기술이 아니라 성장을 지속시키는 관리 기술이에요. 정리하자면 치과 스케일링 사인 찌꺼기를 제거해 건강 유지, IT 스케일링 사인 부하를 분산해 안정 유지, 둘 다 성장을 방해하는 찌꺼기를 없애는 일이에요. 결국 스케일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술이죠. 혹시 지금 너무 바빠서 머릿속이 터질 것 같거나 너무 잘 돼서 시스템이 버거운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그게 바로 스케일링의 타이밍이에요. 치아도, 시스템도, 우리 삶도 성장하려면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IT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